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 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봄만 되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바로 환절기 숨통을 틀어막는 불청객 비염인데요. 오늘은 비염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태훈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비염. 보통 비염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비염을 떠올리거든요. 비염과 알레르기 비염. 이거 두 개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비염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알레르기 비염은 그 중에 한 가지 종류일 뿐이거든요. 비염에서 예를 들면 뭐 혈관 운동성 비염, 또 임신성 비염, 또 직업성 비염, 비중격 만곡증에 따른 그런 비후성 비염,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환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거기서 비염이 있다. 그거는 이제 급성 비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자기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워낙 알레르기 비염이 흔하거든요. 아. 비염의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뭐 국내 유병률이 한 18%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아, 그러네요. 비염하면 증상이 좀 콧물이 많이 나거나 콧물이 많이 나면서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코감기도 그 엄밀히 말하면 급성 비염. 예예. 공식 명칭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염 증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구별을 하자면 급성 비염은 그 코에만 딱 집중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상기도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기침, 가래라든지 또 뭐 바이러스 때문에 뭐 발열이 생긴다거나 또 인후통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반면에 알레르기 비염은 그러지 않고 대부분 이제 네 가지 주요 증상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가려움증 뭐 이렇게 네 가지 증상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 이거 뭐 유전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알레르기 비염 왜 생기나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인 요인에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덧붙여져서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해서 알레르기 질환에 취약한 그런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알레르기 물질에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알레르기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큰 편이라서 보통 부모 중 한 분이 알레르기가 있을 때 자녀가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한 50% 정도 되고요. 부모 모두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한 75% 정도. 75%? 네, 네.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요. 세균 감염의 빈도와 알레르기 질환의 그 발병률이 반비례한다. 반비례요? 네. 네. 그래서 세균 감염의 빈도가 낮은 그런 그 외동이나 또는 첫 아이 같은 경우에 아토피 질환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를 하고요. 또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경우 또 농촌인보다는 이제 도시에서 자라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알레르기 질환이 더 잘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유 수유를 오래 하거나 또 이유식을 늦게 시작하는 것 이런 거는 알레르기 비염 빈도를 좀 낮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감기 증상하고 좀 닮은 것 같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대로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병력 청취죠. 뭐 어느 병에서나 마찬가지로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그 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증상 네. 뭐라고 기억하세요? 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가려움. 아, 코가려움. 예, 예. 이런 네 가지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비내시경 검사를 해서 비강 점막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그리고 뭐 또는 창백한지 또 충혈되어 있는지 이런 상태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알레르기 질환 비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비중격 만곡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비중격 만곡증은 뭐죠? 비중격 만곡증은 코 안에 중앙에 있는 그 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걸 비중격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가운데 판. 네. 이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휜 거예요, 그게. 네. 네. 그게 이제 코 안을 좀 좁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위험 인자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검사긴 한데 알레르기 비염의 확진 검사가 피부 반응 검사가 있고 또 특이 항원을 체크하는 그런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레르기 질환 유무와 또 원인 물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평생 알레르기는 남의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알레르기 없이 살아왔는데요. 봄이 시작되면서 콧물이 심하게 나고 눈이 따갑고 가려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알레르기 비염과 증상이 비슷한데 없던 알레르기 비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보통은 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지금 사연처럼 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기도 하나요? 네,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그다음 유전적인 요인이 같이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을 발현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 20세 이전에 80%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이 발현된다고 돼 있지만 이 말은 뭐 반대로 얘기하면 한 20% 정도는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염 치료를 어떻게 하나 이것도 궁금합니다. 약을 먹을 땐 괜찮다. 근데 먹고 나면은 또 다시 비염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네. 이게 일종의 체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완치는 좀 힘들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처럼 뭐 그렇게 만성적인 질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약물 치료로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항히스타민제.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처방이 되는데요. 뭐 그 위에 항루코트리엔제라든지 비강점막 수축제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또 이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을 처방하곤 하는데 약 말고 또 스프레이 이게 좀 효과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되죠? 국소 스테로이드제 그게 이제 스프레이거든요. 성분이 네. 스프레이가 현재 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훨씬 먹는 약보다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 조금 분무 후에 한 7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후에 효과가 또 발현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속적으로 뿌려야지 비강 내 최고 농도에 도달한다는 뭐 그런 점이 단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수술, 비염 수술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까지 결정하게 될까요? 이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 또는 이제 약물을 잘 사용할 수 없는 뭐 그런 환자들에서 뭐 수술이 추천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하비갑계가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뭐 자주 쓰였는데요. 요즘은 레이저 대신에 비강 점막을 보존하면서 안에 하비갑계의 그 연조직을 수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고주파라든지 또는 미세절삭기를 이용한 그런 수술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요.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코를 푸는 것보다 코가래를 뱉는 게 낫다? 오, 글쎄요. 이게 이렇게 뱉으려면 한 번 더 지나쳐 와야 되잖아요. 저는 빨리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 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코 푸는 거, 코 풀 바에는 이렇게 뱉어야 되나요? 네, 사실 그 코를 푸는 것은 네. 비강의 압력 상태를 봤었을 때는 이게 양압이 걸리는 것이고요. 아 코를 끌어당기는 것은 음압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양압 상태를 만들었을 때 혹시나 비강 내에 있던 이런 오염된 물질이 부비동이라든지 또는 중이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귀 먹먹할 때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자칫 그 부비동염이나 중이염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코를 푸는 게 뭐 다른 부비동염이나 아까 말씀하신 귀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뭐 가능하다면 이렇게 에티켓을 지키는 선에서 뱉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비염이 오래되면 입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코로 숨을 잘 못 쉬니까 입으로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정답 5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 5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네. 정확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심한 비염으로 코로 숨 쉬는 것이 어려워지면 구강호흡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뼈, 턱뼈와 치열이 이렇게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돌출입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뭐 성인에서는 뭐 잘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얼굴뼈 성장이 그런 활발한 소아청소년기에는 뭐 종종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TV 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은 약 5명 중 1명꼴로 있는 흔한 질환이고 유병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치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증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